이런 거 한번 보시면요. 그 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6페이지. 뒤에서부터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법 총칙이 없죠. 민법 총칙이 없는 것은 총칙보다는 뒤를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내일 또 특별법 또 한번 듣잖아요. 내일 토요일 날 2시부터 특별법 한번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더 들으면은 특별법 6문제 중에서 적어도 5문제를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집합공법은 양자치가 많아가지고요. 계세요? 여러분 초등교조법이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죠.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26페이지요. 그 다음에 2조는요. 제2조 나왔죠. 적용범위라고 나와있죠. 적용범위는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쓰면 돼요. 그것이 상가 건물이든 뭐든 가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요. 상가예요. 상가 건물인데 여기에 A가 근장이 있단 말이죠. 언제냐면 2월 1일이요. 그런데 이것이 주거용으로 바뀌어요. 주거용으로 언제요? 5월 1일이요. 주거용을 바뀔 때 소액 임차인 하고 여기 이 근저권하고 누가 더 우선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단 말이죠. 판례가 뭐라냐? 우리가 상가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주거용이라는 것은 용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니 뭐죠? 공부상의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용도가 뭐냐? 실제 용도가 지금 주거로 쓰고 있죠. 그러면 주거가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요 근저권보다 뭘 한다? 우선한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 용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제3조 대항력이라 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한 것은 어느 경우에 의미가 있냐면 물론 이제 대항력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긴 있죠. 그런데 첫 번째는 먼저 이제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항 요건은 전입 신고죠. 신고 플러스 주택의 인도죠.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0시죠. 이길 0시부터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죠. 이 대항력은 반드시요. 주택에 인도하고 전입 신고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나중에 뭐 보면 알겠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대항력이 생겨요. 또 언제 생기냐면 또 대항력이라는 것은 621조에 있죠. 우리 민법 621조에서 임차인은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621조에 의해서 등기한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한 경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 세 가지의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대항력을 할 때 이 주택 신고죠. 전입신고는 뭐냐? 전입신고 여기서는 가족의 전입신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전입신고는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다가구는 뭐죠? 동호수 그다음에 집원 중에서 뭐만 하면 돼요? 집원만 하면 되죠. 집원만. 다세대는요 공동주택이죠. 다세대는 동호수 집원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다가구에서는 뭐냐면 동일한 건물 내에서 호수로 변경한 경우가 있죠. 101호에서 301호로 호수로 변경했다. 101호에 들어올 때는 2월 1일인데 호수 변경은 3월 1일이다. 그러면 언제의 전입신고가 우선한다? 2월 1일에 전입신고가 우선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이제 전입신고라고 그럴 때는 뭐냐면 실제요 건물 표시는 뭐죠? 1층 201호로 돼 있단, 201호로 돼 있단 말이죠. 1층 201호요. 그런데 실제로 건축물 대장이나 또는요 등기부에는 뭐로 돼 있냐? 이것을요 1층 101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 건물은 지층이 있거든요. 지층 반지하 있잖아요. 지층이 있으니까 보통 건물에는 지층을 그냥 뭐죠? 반지하 같은 반지하도 아니고 우리가 보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다 해봐. 여기서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죠. 이쪽에서 보면은 지하처럼 보이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1층이잖아요. 알죠? 이런 경우는 지층 101호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가 101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건물 주인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101호. 그 다음에 인제 1층을 201호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됐을 때 신고는 대장하고 등기와 마찬가지로 1층 101호로 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무조건요. 이것은 이렇게 만약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건 신고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신고는 건물 표시로 신고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장이나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원칙적으로 그러면 어떡하냐? 실제 표시하고 대장하고 등기부 표시가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른데 둘 중 하나를 가지고 신고하면 무조건 그것은 유효해요. 원칙적으로는 대장이 유효하죠. 대장이요. 왜냐면 우리가 101원이 201원이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장이 우선하지만 우리가 보통 거래를 할 때는 뭘 보고 거래를 하죠? 등기부를 보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부상의 신고, 그것을 신고해도 그것도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입신고라는 것은 언제까지 그러면 주택인도가 전입신고가 있어야 되냐? 그것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있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중간에요, 직권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직권 말소가 된단 말은 뭐냐면, 갑이 있고, 여기 그리 있죠? 여기 2월 1일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여기요, 그래서 기간이요, 12월 1일까지인데요. 여기 5월 1일 날, 뭐죠? 주민등록 일제 신고 기간에 의해서 직권 말소가 된다, 이 말이죠. 직권 말소, 행정청에서 직권 말소가 됐다. 이것은 전출 신고하고 똑같거든요. 전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얘기했어요. 7월 1일 날 재등록을 했다 이 말이죠. 재등록. 그런데 이 재등록을 하게 된 것이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재등록이 됐느냐 그러면 그냥 재등록이 됐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의제기를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5월 1일 직권말소가 잘못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처음에 2월 1일 전입신고를 했으면 2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2월 2일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냥 재등록을 했다? 그러면 7월 2일, 7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중간에요. 6월 1일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해 관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의제기를 했다? 그러면 이해 관계인이 있다가 있더라도 누가 더 우선이다? 임차인이 우선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전입신고를 했다? 그냥 재등록을 했다? 그럼 누가 우선해요? 이해 뭐죠? 저당권이 더 우선해요. 저당권은 언제부터? 6월 1일. 이 사람은 이제 7월 2일 0시.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직권 말소됐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전입 신고죠. 우리가 전출을 하게 되면은 대항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전출량은 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전출이 돼야 돼. 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단으로 전출된 경우가 있죠. 제3자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대항력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갑이죠. 이게 이제 이 사람이요. 임대인이요. LH공사요. LH공사가 을한테요. 임대를 줘요.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고,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다시요. 중간에요. 5월 1일 날요. 전대차를 줘요. 이 전대차를 이렇게 병한테 줘요. 그러면 이 전대차는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전대차 자체는 유효해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동의를 했다고 해봐요. 그럼 전대차를 주죠? 5월 1일부터요? 그럼 이 사람이 전차인이죠? 이 전차인인데, 그러면 전차는 여기 돌아서 여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돌아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출을 해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 돌아서 언제 사느냐? 5월 3일날 전입을 했다, 전입. 그러면 이 사람은 전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5월 3일부터 대항력이 없어지는 거죠. 임차인은요? 그런데 여기 전차인 다시 돌아가지고 5월 3일날 전입신고를 하죠. 그러면 전입신고하면 5월 4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 대항력은 누구한테 생기냐 이게 중요해. 대항력은 누가 생긴다? 임차인. 이 사람을 한다? 간접점유자고. 이 사람을 한다? 직접점유자죠. 간접점유자한테 5월 4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지 전차인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고. 왜냐면 이 건물이 경매가 됐을 때 이 건물로부터 배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배당을 받을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병은요. 병은 전차인은 임차인한테 1억을 주고 100만 원 준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전대차를 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병은 을한테 돈을 받아야 되고 을은 갑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갑의 건물이 경매가 되면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은 병이 아니고 누구다? 을이죠. 근데 을이 지금 전출 신고해서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죠. 확정일자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대항력을 누구한테 인정해 준다? 임차인한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임차인은 이 갑하고 관계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이미 있을 것이고 전출을 해도 이 사람이 대신 전입신고를 했죠? 인도받고 그러면 전차인의 전입신고하고 인도를 임차인 간접점유자의 전입신고로 봐준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요. 7월 1일 날요. 이 을이 분양을 받았어. 분양. 분양을 받으면 자기가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이 사람은 임대인이다 임차인이다 임대인이죠. 그럼 병은 뭐가 된다? 임차인이 되는 거죠. 임차인. 이 사람은 이제 전차인이 아니고 뭐가 돼요? 임차인이 되죠. 이제는 대항력이 을한 집주인이니까 이 사람은 등기가 돼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돈 달라갈 수 없잖아요, 보증금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대항력이 필요가 없죠. 누구한테 전입신고가 필요하다? 전차 임차인한테 필요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7월 1일이요 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 동시에요. 동시에 이 임차인이 7월 1일부터 뭐를 취득한다?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할 때부터요. 그럼 이 사람이 등기하고 나서 다시 같은 날 7월 1일이요 병한테 근저당 설정을 해서 근저당.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근저당권자가 나중에 경매 같은 날 근저당권자인데 근저당권자하고 임차인하고 누가 더 우선이냐 이 말이죠. 만약에 근저당권자가 우선이면은 임차인은 후순위가 될 것이고 만약에 임차인이 선순위면 근저당권자가 우순위니까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1번이다 그러면 경매가 되면 임차권도 소멸하겠지만 임차인이 1번이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의 권리가 더 우선하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의 권리가 더 우선하는가 이 말이죠. 알겠죠? 이때는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다? 먼저 이 사람은 누구죠? 소유자죠. 소유자이고 이 사람은 저당권자죠. 이 사람은 갑구고 이 사람은 뭐예요? 을구죠. 그럼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가? 갑구하고 을구는 별구라고 하죠. 별구. 별구의 경우는 누가 우선한다? 별구는 누가 우선해요? 별구는 접수번호가 우선. 접수번호. 동구는 뭐로 가고? 순위번호로 가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별구, 갑구고 을구이기 때문에요. 이 을의 순위가 더 우선하죠. 왜? 그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줬어? 근장을 줬죠? 등기할 때 접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걸 했으니까 이거 할 때 접수니까 이 접수가 더 빠르죠? 그래서 소유권이 더 빠르죠? 그러면 소유권하고 임차권하고 순서가 뭐다? 동시죠? 동시? 그러니까 누가 더 빠르다? 그래서 임차권이 빠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하나 아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등기란 거예요. 언제? 2월 1일이요? 그럼 갑이 또 여기 전입신고를 했죠? 전입신고. 자기 거니까 소유자죠? 이 사람은 뭘 한다? 소유자라고 얘기하죠. 소유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여기 을하고요. 5월 1일 매매를 하죠. 매매. 이 사람이 매수인이 된다. 이 말이죠. 매수인. 어? 그러고 나서 다시요. 여기 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계속 임차인으로 있기로 하고요. 임차인. 이 을하고요. 5월 2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죠. 임대차 계약. 이런 경우는 이 임차인은 언제 대항력이 있는가. 이게 문제죠. 지금 현재는요, 이 을한테, 갑한테 지금 등기가 있단 말이에요. 현재는요. 알겠죠? 이랬을 때, 누가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여기 현재 5월 2일이죠. 5월 2일 임대차가 체결했는데, 갑한테 현재 등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갑은요,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는가. 이게 문제죠? 우리는 등기라고 한 것은 뭐예요? 등기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이죠. 제3자. 제3자가 봤을 때 소유자다, 이런 말이잖아요. 제3자가 봤을 때 소유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나타내려고 공시하는 게 아니죠. 제3자한테 이 사람은 저당권자다, 전세권자다, 보증금이 1억이다, 전세보증금이 1억이다, 피담보채권 1억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그것은 뭘 얘기하냐? 그것도 공시방법이다 이 말이죠. 공시 방법이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3자 딱 째려보니까 이 사람 자기 앞으로 뭐가 돼 있어요? 지금 등기가 돼 있죠.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 보여? 소유자로 보여? 소유자로 보이죠.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여기 이 사람한테 등기를 줘. 등기. 언제? 10월 1일 등기해주면 이제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갑은 언제 대항력을 갖느냐? 10월 2일 0시부터. 그래서 우리가 소유자로서 전입신고가 되고 등기가 된 자가 그것을 매도하고 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했기는 나중에 해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등기를 이전해 준 그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뭘 갖는다? 대항력을 갖는다. 그 다음날 0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공시방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공시방법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알겠죠?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임차인으로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또 이제 대항력이 두 가지가 또 의미가 있는데요. 대항력이란 말은요. 그럼요, 언제까지 주택 인도하고 전입신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지금 을이 있잖아요. 갑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냐, 이 건물이 나중에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죠.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죠. 이 사람은 양수인이라고 하죠. 이 양수인은 이 사람은 임대인이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말이 법에서 딱 지위를 승계하다 했죠. 이 말은
이제 이 자리에 병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반환할 사람은 누구다? 병이다. 그런데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가지고 병이 보증금을 지급을 했어. 지급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병이요 갑한테 가서 내가 너가 줄 돈을 내가 대신 줬으니까 1억 나한테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해. 알겠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말은 모든 책임을 병이 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요 양수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보증금을 반환했으면 자기의 의무로서 반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하고 난 다음에 갑한테 가서 종전 임대인한테 가가지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을은요 첫 번째 원칙, 원칙적으로 누구한테요?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을이요 뭐라면 상담기관에 뭐라면 이 일을 제기하죠. 그러면 갑에게 종전임대인, 이 사람을 양도인이라고 하는데요. 양도인 종전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뭐라면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시험에 나왔죠? 뭐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바뀐 경우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 말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언제나 종전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없다. 여지가 없다. OX, X란 말이죠. 청구할 수도 있다. 뭐라고 하게 되면? 이 일을 제기하게 되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하게 되면 그것은 청구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걸 알았으면 여기 이걸 알아야죠. 여기 의료 보증금 1억 원에 100만 원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여기 A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어요. 이 채권자한테요 돈 또 1억을 빌렸어요. 그럼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이 채권자가 이 보증금 1억 원에 뭘 한다? 5월 1일 압류를 걸어요. 압류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압류를 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냐? 돈을요 원래는 을한테 반환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압류가 들어오면 을한테 반환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A한테 해야죠. A를 뭐라냐? 압류 채권자. 알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을 원래 이 갑은 을에 대한 채무자죠. 을에 대한 채무자. 이 사람은 을에 대한 채무자잖아요. 을한테 보증금 반환해야죠. 그럼 집주인을 채무자라고 한다고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을한테 반환해야 되는데 근데 갑이요 을에게 반환하지 않고 압류가 들어오면 갑이 A한테 반환해야죠. 그럼 A한테 반환하면 이 사람은 원래 A한테는 빚을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반환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여기다가 제3이란 말을 써. 제3채무자. 이 사람은 A의 채무자는 아니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의 채무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돈에 압류나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A, 을의 채권자한테 준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 사람은 채무자라고 하고 이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10월 1일이 되면 갑은 A한테 10월 1일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건물이요 병한테 이 사람은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병한테 이렇게 건물이 양도가 된 거예요. 7월 1일 날. 그럼 어떻게 한다? 방금 얘기했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 한다? 승계하는 거예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모든 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A한테 반환하는 거예요. 병이요. 그러면 갑은요 아웃되는 거예요. 갑에게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A는 오직 채권자, 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게만 권리를 행사하고 압류 채권자에 대한 의무자는 오로지 누구일 뿐이다? 양수인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압류가 딱 들어오니까 5월 1일 압류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누가 내겠어요? 어차피 이 돈 내 돈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1일까지 되니까 5개월이 연차가 생기죠. 5개월? 내가 이 사람이요. 알았다. 내가 그러면 10월 1일 끝나면 이 사람이 갑이 오느냐? 알았어. 내가 10월 1일에 돈 줄게. 그랬단 말이죠. 너한테 돈 줄게. 아, 근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럼 500만 원 연체가 된 거예요. 기분 나빠 술 마시고 유리창 깨가지고 또 500만 원 손해가 생겨. 1000만 원 손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분명 1억 준다겠는데 10월 1일에 그러면 돈을 1억을 줘야 되냐, 9천을 줘야 되냐. 이게 문제예요. 이때는 또 뭐라냐? 여기서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그럼 어디 가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말이 없는데 민법에는 말이 있어. 민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 전속 중에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뭐다? 권리이지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을은 공제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속 중에는.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당연히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과 모든 손해를 공제한 나머지가 이 목적물의 인도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5월 1일 날 압류 채권자한테 돈 1억을 주겠다고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10월 1일 날 종료가 됐을 때 목적물의 인도받을 때 만약에 연체 차임이 있고 손해가 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뭐하고? 공제하고 나머지가 목적물인도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알겠죠?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같이 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너무 시험이 많이 나와가지고 알겠죠? 모든 시험에 다 나왔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대학력은 언제 의미가 있냐?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경매 있죠, 경매. 경매할 때 대학력 의미가 있어요. 경매가 있을 때. 경매가 있으면 우리가 뭐가 있냐?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아니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 다음 뭐가 있다? 가등기 담보, 이렇게 있잖아요.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저당권, 뭐죠? 경매 개시등기, 압류등기 이런 건. 이게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럼 여기 봐봐.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C가 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임차인이다. 이 임차인이, 물론 대항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다. 지상권 빼고. 전세권, 지상권 혹시 모르니까. 민법, 우리한테 안 나오는데 저당권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알겠죠? 그럼 여기요. 저당권이다. 여기 뭐다? 근저당이다. 이렇게. 이거 여러분, 이게 한 세트예요. 이게. 같이 봐. 항상. 자, 그러면 여기 갑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죠? 여기는 저당권이다. 여기는 임차인 등이다. 임차인 등. 알겠죠? 대항력이 있어. 여기요. 근저당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요. 또 여기 갑이 있고, 여기요. 저당권이다. 여기요. 전세권이다. 그 다음에 여기요. 가압류다. 아, 노노노노노. 이게 가압류다. 그 다음에 여기요. 전세권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알겠죠? 그럼 먼저 우리가 경매가 되면 뭘 찾냐?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딱 찾으면 여기서는 어디가 있다? 저당권하고 근저당권. 여기는 저당권하고 근저당. 여기는 저당권, 가압류 이렇게 있네. 됐죠? 일단 찾고 난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최선순위. 최선순위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최선순위가 어디다? 여기 저당권이죠? 여기는 어디다? 저당권이죠? 여기는 어디다? 저당권이죠. 이하는 전부가 다 뭘 한다? 소멸해. 여기는 이하는 전부가 다 뭐 한다? 소멸해. 소멸. 알겠죠? 여기는 이하는 뭐 한다? 소멸해. 이걸 소멸주의라고 해. 소멸하는데 임차인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걸 뭐라 하냐? 우리 법조문은 뭐라 하냐? 좀 더 보면 알겠지만 임차권은 경락에 의해서 소멸한다. 왜? 임차권은 채권이죠. 경락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 물권이죠.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물권이 우선할까요? 채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법에 뭐냐? 임차권은 경락에 의해서 소멸한다고 돼 있어. 매각으로. 그런데 대항력인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뒤에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뒤는 말소 기준 권리다 밑에 있죠? 이건 일단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건 무조건 소멸한다고. 중요한 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것만 얘기를 해.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죠? 그것은 최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만 얘기한다고. 더 위에 있는 것. 알겠죠? 밑에 있는 것. 여기 밑에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죠? 이것은 저당권자 밑에 있는 것은 무조건 소멸한다고요. 우선 이제 알겠죠? 그런데 여기 전세권자는요, 원칙은 소멸하지 않죠. 원칙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뭐라 하게 되면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런데 봐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이 갑이 있죠? 갑이 여기서 경락이면, 이, 만약에 X라는 사람이 경락이나 해봐. 그럼 어떡한다? 말소 기준권리보다 위에 있는 임차인은 뭐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 저당권, 기자권, 여기 임차인. 말소 기준권리보다 밑에 있죠? 이 임차인은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대항력이도 밑에는 소멸한다고. 자, 그럼 여기는 전부가 다 소멸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임차인은요,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아무리 대항력이 있어도 안 된다고. 밑에 있으니까.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항상 뭐라 하냐. 근저권자. 임차인보다 밑에 있는 놈이 경매를 청구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최선순위 밑에는 다 소멸한다. 알겠죠? 여기는 또 중요한 게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한 가지가 뭐가 중요하냐. 저당권 있으면 여기 1억이고, 여기도 1억이고, 여기도 1억인데, 보증금은 2억이라면, 경매대금은 2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떡하냐? 저당권자가 1억을 배당받죠? 가압류권자가 1억을 배당받는 게 아니에요. 가압류는 뭐를 가압류하냐? 채권. 채권을 가압류하기 때문에, 가압류권자와 그 다음에 있는 전세권자는
손익이 동일하기 때문에 채권에게 비례해서 평등 배당을 해. 채권에게 비례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여기 지금 이 사람 지금 얼마죠? 여기 2억이죠? 1억 받아고 얼마 남았어? 1억 남았죠? 1억을 가지고 이 사람도 1억이고 이 사람도 1억이죠? 다행히? 그러면 5천, 5천 이렇게 나누어 갖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 압류가 있으면 위에 사람하고는 대항하지 못하죠. 순서가 느리니까. 그런데 어디하고? 밑에. 밑에 순위하고는 뭐 한다? 순위가 동일하니까 평등하게 배당받는다 이 말이죠. 어떻게 배당받는다? 평등하게 배당을 받는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됐죠? 자, 그럼 하나만 더 봐. 여기서 이제 여기는 경매 있었대. 경매. 매매 있을 때가 뭐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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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단 말이죠. 이게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여기 전세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1억, 1억, 1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집이 어떻게 되냐? 여기요. 을한테 양수인이죠. 매매가 됐어. 매매가. 여기는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여기는요. 10월 1일 날 매매가 됐다니까. 매매. 매매. 매매가 돼가지고 이렇게 양수인이 넘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저당권자보다 어때요? 위에 밑이에요? 밑이죠. 밑이죠. 보증금 1억이죠. 이 1억을요. B는요. 을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 말이죠. 청구할 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있다. 경매할 때만 이게 있다니까. 경매할 때만. 경매할 때만. 알겠죠? 우리 지금 경매할 때 말소 기준 걸리지. 매매는 말소 기준으로 가는 것이 없어. 이 사람 지금 2월 1일이고, 이건 3월 1일이고, 이건 4월 1일이고, 이건 10월 1일이잖아요. 아,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가 있으면은 저당권 밑에서도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비록 2번이지만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 있다. 알겠죠? 이거 지금 경매할 때 얘기는 경매할 때 우리가 주택임대보호법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하고 그다음에 이 뭐죠? 이 대항력은 경매할 때 매매할 때가 아니고 경매했을 때 경매 대금에서 매매 대금 이 중요한 게 매매 대금 그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매매 대금 우선 변제 그런 건 없다고. 경매 대금, 공매 대금.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매매일 때는 이 순위여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지금.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 전입 신고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방금 우리가 이제 뭘 했냐? 대항력을 한번 봤죠? 여기 대항력은 봤죠? 원래 대항력은 여러분 뭐 한다고 그랬죠? 원래 대항력은 양수인에게 대항한다. 이를 제기하면 임대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대항력이 있을 때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요, 법인. 원래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은 대항력이 있어, 없어? 법인은 대항력이 없어. 법인은 대항력이 없으니까, 대항력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돼? 대항력이 없을 때. 없을 때는 무조건 누구한테만, 여기 그리고 이렇게 병으로 바뀌죠? 그럼 대항력이 없을 때는 누구한테만 청구한다? 양도인, 종전, 임대인한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알겠죠? 대항력이 없을 때는. 법인은 원래 대항력이 없어. 그런데 법인 중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인 걸 돼 있죠? 어디 공사?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무슨 공사? 지방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뭐 할 수 있어? 대항력이 있을 수 있어. 대항력.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으면 누구한테 원치죠? 누구한테? 양수인에게. 예배적으로 누구한테? 양도인에게.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그러면 법인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뭐를 못하니까? 전입 신고를 못하니까. 자, 봐요. 대항력. 3조 제1항.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항상 우리가 법에서 제3자에 대하여 효력 그러면 뭐를 얘기한다? 대항력이라고 얘기한다. 자, 2항은요. 2항 그 밑에 까맣게 놨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법에 따른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알겠죠? 이런 사람들의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 인도받고 주민 등록을 마치죠?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누가요? 이 뭐죠? LH공사, 지방공사가 대항력이 생긴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그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면은 그 다음날부터 누구한테? 법인한테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사항은요? 임차주택 양수인 봐봐. 양수인.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만다? 승계. 자, 그럼 봐봐. 가운데 봐봐.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그래 됐죠? 이번 올해 사법시험에서 뭐다 왔죠? 써, 거기다가.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열세를 교부받아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열세를 교부받아 임대한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열세를 교부받아 임대를 했어. 임대. 이때 그리고 나서 계약이 해제가 됐다 이 말이죠. 해제가 됐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뭐라 한다? 열쇠를 교부받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 임대할 권한이 있다. 이 말이죠. 임대할 권리가 있다. 알겠죠? 또 하나 써, 거기다가. 명의 소탁자가 신탁자로부터 처분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명의 수탁자가요, 신탁자로부터 일체의 처분 권한을 부여받아. 그 사람도 임대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또 누가 있냐면, 신탁법상의 수탁자. 왜냐면, 여기 보면, 코하루 있죠, 코하루. 여기 뭐냐면, 한국토지신탁인가? 그러더라고. 한국토지신탁인가? 그 신탁법상의 신탁을 하죠?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 소유권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다. 이렇게. 자요. 이번에 뭐가 나왔냐? 열쇠를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아서 잔금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그것을 월세를 주고 월세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그걸 분양자한테 얘기하고 열쇠를 교부받아가지고 임대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증금을 다 못 줘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분양계약이 해지가 됐어. 분양계약이. 그러면 임대차 임차인은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된다. 그것을 말한다. 이 사람을 양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자, 3조 2는요. 보증금의 횟수라고 되어 있죠? 자, 보증금 횟수는 어떻게 한다? 임차인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법인을 포함하죠? 임차인이 확정 판결에서 경매를 신청하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이거 항상 한 서너 번 나왔는데, 이 조문은요. 알죠? 이건 뭐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 이렇게 돼 있나요? 거기를 줄고, 그래서, 목적물 인도 없이 경매 청구. 목적물 인도 없이 경매를 청구해. 왜요? 우리가요,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냐? 전세권.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를 하면은, 그것은 동시행이니까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 등께 필요한 서류를 제공. 그것을 반대 의무의 이행이라고 그래. 그것을 이행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 지체에 빠뜨려서 경매를 청구해야 돼. 알겠죠? 됐죠? 그런데요. 이 임대차는 경매권이 없어요. 경매권이 없으니까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 와가지고 경매를 해야 돼. 그러니까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하는 거지 임차권에 의해서 경매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뭐다? 반대 의무의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2항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봐봐. 경매나 공매할 때 다른 날 필요 없어. 매매대금 필요 아니라고. 경매나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 중량서 뭐죠? 뭐를 포함한다? 대지를 포함한다.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있죠? 자 그럼 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몇 가지지만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읽고 봐. 경매나 공매를 하죠. 다른 거 안 돼. 매매 안 된다고 했죠. 여기서 우선 변제하고 8조에 최우선 변제가 있어. 우선 변제는 뭐죠? 대항 요건하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확정 일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최우선은 뭐가 있어야 돼? 대항 요건만 있고 그다음에 최우선 소액이죠. 소액 임차이면 되는데 확정 일자는 필요하지 않다.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봐요. 여기서 보면 다 여기 대항요건, 여기도 대항요건, 여기 대항력도 뭐가 있어야 돼? 대항력도 뭐가 있어야 돼? 대항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주택임대차는요, 전입신고가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호받지 못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전입신고가 있을 때만 보호받아요. 전입신고가 없으면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대항력 세 가지가 한꺼번에 없어져.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없어도 대항력 있고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죠. 확정일자가 없어도. 알겠죠? 그런데 전입신고 없으면 세 가지가 다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매 공모할 때 경매 대금에서 우선 배제, 최우선 배제를 받는데 이 경매 대금이 뭐냐? 경매 대금이 어디 경매 대금? 우리는 보면 토지하고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에서 우리는 건물, 주택임대차이니까 이 건물에 대한 임차인이니까 건물이 경매됐을 때만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지의 경매 대금을 포함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의 뜻이 뭐냐? 지금부터 여기 보면 여기 대제사장을 포함한다는 것은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했죠? 건물에 여기 임차인 을인데요. 건물하고 토지가 한꺼번에 경매됐다가 건물의 경매는 취하돼. 먼저 건물 경매가 취하가 되고 대지만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고 대지만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 있고 그런데 이 건물의 임차인인데 이 건물이 미등기예요. 미등기다 보니까 대지만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미등기니까. 그 다음에요, 여기 갑의 대지 위에 A가 근저당이 있어. 근저당 2월 1일 근저당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갑이요 3월 1일 날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을이 4월 1일 임차인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먼저 보면 여기요. 지금 우리는 토지와 건물의 경매 대금을 모두가 다 뭘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토지와 건물의 경매 대금 모두 다 포함한다. 됐죠, 지금? 그럼 여기 봐. 여기서는 대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를 했다가 건물의 경매는 취하되고 대지만 경매가 됐어. 그러면 여기서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 을은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배당받을 수 있다. 둘 다 포함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두 번째. 여기는 미등기죠, 건물이 미등기? 미등기인 건물의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미등기니까 건물은 경매가 돼야 한대? 안 되겠죠? 뭐만 경매가 돼? 대지만 경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지단 경매 대금 돈 받아 못 받아? 받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대지를 포함한다 분명히 얘기했죠. 여기는요 대지에 대해서 대지에서 저당권이 먼저가 있고 건물이 나중에 신축이 됐죠? 이런 경우는 대지에 대한 경매 대금은 받아 못 받아? 대지 경매 대금은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 이거죠. 누구를 보호하게 해서? 근저당권자를 보호하게 해서. 이게 바로 아까 뭐하고 달라? 상가 건물하고 다르죠. 왜 그건 다르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건물은 뭐 공부상 용도가 아니고 실제 용도니까 그것이 상가이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냐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다 적용이 돼.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니까 대지에 대한 경매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대지에 대해서 먼저 저당권이 있죠? 그리고 건물이 있죠? 그러면 대지의 경매대금에서는 우선 면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갑의 토지 위에 갑이 이렇게 건물이 있고 여기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대지의 경매가 되기 전에 대지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어. 언제요? 3월 1일. 여기는 2월 1일. 알겠죠?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고 나서 2월 1일. 그러고 나서 뭐가 되냐? 대지와 건물이 경매가 돼. 경매가 언제 되냐? 4월 1일 경매가 됐어. 4월 1일. 이제 소유자가 바뀌고 난 다음에 이런 경우는 대지의 경매 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대지의 매각 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알겠죠? 말했죠? 우리는 대지에 대한 매각 되면서 소유자 그러면 우리가요? 내가 돈 빌려놓고요. 임차인이요? 경매할 것 같아요? 그러면요, 대지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그러면요, 아니, 조금 나야 돼. 너무 크게 나가지고요. 그러면요, 이걸요, 잽싸게 했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바꿔버리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경우는 대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대지와 건물의 경매 대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그 다음 장 보셔요. 사망을 보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뭐 하자면 인도하지만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뭐라고 그래? 동시행이잖아요. 우리가요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7항 보면 금융기관 등이 우선 면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줄고요 계약으로 양수하죠. 계약으로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1억 중에서 7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7천만 원에 대해서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할 수 있다? 승계한다 이 말이죠. 우선 변제권을.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써봐. 거기서 뭐라고 쓰냐면 비교해가지고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자,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자는 우선 변제권 행사에 있음. 우선 변제권 행사를 못해.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하면 보증금 반환 채권만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금융기관은 된다는 거예요. 금융합병과 나머지는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나머지는 된다 안 되는데 누구는 된다? 금융기관은 된다. 그런데 금융기관 등은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 동그라미 대위하여 임대차를 말 수 없다. 해지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다. 이게 뭐하고 다르냐?
나중에 좀 이따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 오다라. 임차권 등기 명령 3조 봐봐. 3조에서 구항 동그라미. 그래서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구항하고 3조의 구항하고를 비교를 해. 거기로 말하죠.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뭐예요? 대위하여 뭐는 신청할 수 있어?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는 신청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는 신청한다? 임차권 등기는 신청한다고.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그런데 뭐는 못해요?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해지 통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금융기관 등은 채권으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변제권을 양수하면 그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금융기관 빼고 나머지는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하면 나머지는 우선 면제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자, 3조의 3 봐봐. 3조의 3의 임차권 등기 명령. 3대 요소가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죠? 첫 번째, 끝난 후. 두 번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세 번째, 임차 주택 소재지. 주택, 임대인 주소지. 그럼 난리가 나. 알겠죠? 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니고, 주택의 소재지 지방법원에 등기 명령 신청해.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려면,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돼 안 돼? 안 돼. 어, 내가요, 봐봐. 이런 경우 돼 안 돼? 임대차 이 사람이 고부도가 날 것 같아. 그럼 내가요, 임대차가 끝나면은, 오,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불안하니까. 그때는 미리서는 청구할 수 있어, 없어? 그때는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네. 끝난 후라고. 알겠죠? 임대차가 만 후? 끝난 후라고만 돼 있네. 알겠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만. 주택의 소재지 지방법원에 세 가지 딱 정확하게 끝난 후, 중간에는 절대로 안 돼.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불안해서 미리 우리 시험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해서 미리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사항은요.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어떻게 돼요? 등기. 아까 똑같다 그랬죠? 전입신고 확정일자나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등기나 621조에 한 등기나 똑같다고 그랬죠? 대항력과 우선 면제, 처수 면제를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을 해. 그런데요. 봐봐.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이제 갑에 있고 여기에 을에 있으면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계약인데 끝났어. 끝났는데 보증금 안 주니까. 그래서 7월 1일 날 임차권 등기를 했어. 등기했어. 그럼 이 사람이 1월 1일부터 대항력이 있는 경우가 있고 1월 1일부터 대항력이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임차권 등기했죠? 그럼 등기할 때부터 대항력이 있어요? 쭉 있어요? 쭉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대항력 전입신고 안 했어, 전입신고. 안 하고 있다가 7월 1일 날 전입신고, 대항력을 전입신고 했어. 아니, 뭐, 그렇지 않고 있다가 7월 1일 날 뭐가 임차권 등기가 됐어. 그럼 언제부터? 그 다음날이다, 7월 1일이다. 등기는 그때부터. 7월 1일부터 대항력과 우선 면제. 그 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쭉만 다 인정이 된다. 차이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 무슨 말, 이해됐죠, 지금? 그럼 봐. 우리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그 다음에 대항력은 주택임대보호법상엔 전입신고가 없으면 세 가지가 다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출하면 돼, 안 돼? 보증금 끝났는데 보증금 안 주다가 전출신고하면 대항력,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가 한꺼번에 없어져. 그러면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하죠? 등기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뭐라 하냐? 첫 번째 뭘 할 수 있다? 전출. 전출해도 대항력이 있어, 없어? 있어. 알겠죠? 뭐가 있으니까? 등기가 있으니까. 두 번째, 우리 주택임대보호법하고 상가는 우리가 저당권이나 전세권은요, 당연히 배당을 해줘. 당연히 배당을 해준다고. 그런데 우리가 주택하고 상가는 채권이죠. 채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배당 요구를 해야 돼. 배당 요구. 그런데 임차권 등기가 됐으면 이제 등기비에 저당권 등기하고 똑같죠? 등기가 되어 있죠? 배당 요구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당연히 배당을 해야지. 이게 중요해. 세 번째는 임차권 등기가 되죠? 임차권 등기가 되면 우리가 보증금 반환은 목종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인데 임차권 등기가 되면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이 아니다. 네 번째.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집에 1층에 살다가 이사를 갔어. 그 다음에 또 누가 1층에 또 들어왔어. 그 다음에 누가 또 들어왔어. 그 사람은 뭐가 된다? 나중에 임차인이죠. 나중에 임차인은 뭐가 안 돼? 최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임차권 등기가 되면 전출에도 대항력이 있다. 당연히 배당해 주니까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뭐다? 여기 동시행이 있다 아니다? 없다. 먼저 배당해야죠. 임차권 등기는.
그다음에 뭐다? 나중에 임차는 최후 선별제를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 이게 임차권 등기에서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5항을 보면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대항력하고 대항 그런데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죠? 그것은 뭐 한다? 그대로 뭐가 돼? 유지되며 그대로 유지. 옛날까지는 그대로 유지돼. 그런데 뭐 만약에 이 사람이 대항력권을 상실 줄고 대항력권을 상실한 말은 이상한다. 전출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상실한다 안 한다. 알겠죠? 전출 신고 뭐가 돼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6번은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 구후 임차인 임차는 8조에 따른 우선 변제 8조가 뭐냐? 최우선이죠.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최우선 변제. 그런데 뭐는 된다 써? 우선 변제권은 가능. 우선 변제권은 돼. 8조에 따르니 뭐냐? 최우선 변제예요. 최우선 변제는 안 돼. 그런데 뭐는 돼? 우선 변제는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8화인가요? 그러면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한다? 임대인 김문중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제 뭐 다 끝난 건 마찬가지. 3조 이상. 여기 나왔죠? 민법 621조에 따라 임대차 등기하면은 대항력하고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준용한단 말이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또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등기, 또 민법 621조에 한 등기하면 다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조 5. 경매에 한 임차권을 소멸하는 경매, 임차권은 경락에 따라서 소멸해. 채권이니까. 다만이 중요하죠?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는 무슨 임차권? 대항. 이를 대항력 임차권 줄고 봐. 이 인간은 누구를 얘기해? 말체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건 안 돼. 밑에 있는 건 무조건 소멸해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임차권이에요.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3조 6. 확정일자죠? 확정일자는 시군구 다 됐는데, 서울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자치시는, 뭐죠, 어딜죠? 세종시죠? 그것은 제외되는데, 특별자치도, 제주도는요, 제주도에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뭐죠? 확정일자 같은 거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시청 가서 해달라면 돼, 안 돼? 안 되냐, 말이죠. 알겠죠? 나머지는 다 되고, 확정일자 보유기간인데, 사항을 봐봐. 우리가, 뭐죠? 확정일자는, 이해 관계에 있는 자, 누구죠? 주택의 임대인,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의 누구? 소유자,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의 임대인, 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그 다음에 뭐죠?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그 다음에 법무부를 영으로 정한 자, 이런 사람들은 이해 관계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가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아직 임차인이 아니죠? 이 사람은 누구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동의, 딱 그것만. 자, 기간이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몇 년 미만? 2년 미만. 몇 년으로 본다? 2년. 만약에 1년이다. 1년. 만약 1년이다.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년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2년 주장할 수? 몇 년?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전속기간이죠? 전속기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전속기간 만약에 1년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임차인 있죠? 임차인은요.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선택권이 있어 없어? 아무런 선택권이 없어. 아무런 선택권. 알죠? 오로지 누구만? 임차인만. 알죠? 임차인만 이렇게. 2항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 끝났죠?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 기간 한 걸 봐. 전속. 그러니까 임대차가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 집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전속하는 걸 보면서 맨 끝에다가 사용 이익은 반환. 사용 이익은 반환해야 돼. 그 다음에 6조, 계약의 갱신이죠? 계약의 갱신, 제1항, 임대인이 끝나기 몇 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개월. 아무 말 하지 않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로 본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죠? 그런데 임차인은 몇 개월 끝나기? 1개월까지.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임차인은 1개월까지. 그 다음에 2항, 전속기간은 몇 년? 2년.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큰일 나. 3항은요, 몇 기?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뭐한다? 연체. 그러면 맨 끝에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연체를 2개월 이기했죠? 그럼 묵시적 갱신을 인정해주지 않아. 알겠죠? 우리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임대차에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두 가지가 더 안 되죠?
보성을 매수하고 재상물 매수 안 되죠? 뭐도 안 된다? 묵시적 갱신도 안 돼요. 알겠죠? 주택 임차가 있어. 상가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근데 주택에는 이게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익 이상을 연체한다? 묵시적 갱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자, 묵시적 갱신은 해지죠? 왜 그러냐? 우리가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몇 년으로 본다? 몇 년으로 봐? 2년으로 보죠? 2년. 2항에도 불구하고, 줄고 봐. 같은 조 2항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좀 해제해서 나눠놨네. 2년, 묵시적 갱신의 경우, 전서 거기다 전속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2년으로 보지만, 그래서, 같은 조 2항, 그 불구하고 필요 없어, 그건. 전속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다. 통지. 임차인 동남하고, 임대인 X죠. 임대인은 절대로 안 되죠. 누구만 된다? 임차인만 된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 그러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았다. 몇 개월? 3개월이라고 써. 그 다음 6개월 안 되죠. 6개월은 누구냐? 전세권이에요. 알죠? 항상 섞어. 3개월. 전세권 몇 개월? 6개월. 이렇게. 차임 증감이죠. 장례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죠. 20분의 1초 가지 못하고 증여기 있으므로 1년에 하지 못하죠. 그건 써. 옆줄 웃고. 합의로 증액하거나, 합의로 증액, 점 찍고, 합의로 증액하거나, 그 다음에 재계약 시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합의로 증액을 하거나, 재계약 시에는 제한을 받지 않아요. 알겠죠? 우리가 20분의 1을 넘지 못하고, 1년 이내에는 증액을 못하죠? 이것도 합의로 증액할 때는 20분의 1을 넘을 수 있고 1년에 100번도 증액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이죠? 얼마? 연 1할이든지 1할 알죠? 연 1할이든지 또는요 기준금리에다가 몇 배? 4배를 구한 것 중에서 높은 쪽 낮은 쪽 낮은 쪽 여러분 죄송해요 7조 2에요 두 번째 줄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거기 줄 거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알겠죠? 둘 중에 낮은 쪽. 몇 배다? 네 배. 몇 할? 1할. 자, 그 다음 보증금증 일정에 봐봐. 8조란 말 동그라미 해봐. 보증금증 일정액이 뭐냐? 그러면 거기 서울시니까 1억 해봐. 1억. 보증금 1억. 일정액이 3,400이에요. 1억이고 3,400이에요. 알겠죠? 1억이고 3,400이니까 보증금증 일정이란 말은 최우선 변제를 얘기해. 알겠죠? 보증금증 일정액에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우선 변제가 아니고 무슨 변제다? 최우선 변제. 그걸 몇 조로 간다? 8조. 이것을 말한다? 소액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8조란 말이나 보증금증 일정액이란 말이나 소액 임차인이란 말이나 최우선 변제란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법에는 그냥 뭐라고 나오냐? 8조에 따른 우선 변제. 그럼 8조에 따른 우선 변제. 그럼 뭘 얘기해? 최우선 변제. 이건 법적으로 남겨야 돼. 알겠죠? 8조는. 보증금증 일정액을 봐봐.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이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디를 비교를 하냐면요.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그래야 되겠죠? 그럼 죄송한데, 26페이지로 봐봐. 26페이지는요, 우선 면제죠? 우선 면제는요, 여러분요, 2항에 두 번째 끝에 봐봐. 누구한테?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거기를 주고, 후순위 권리자나 후순위, 2항에, 맨 끝에 줄, 2항에, 세 번째 줄 끝에,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나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 등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줄 그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채권자, 왜요? 물권과 채권이 부딪혀,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니까요, 대항력이 있으면 물권자 선길이죠? 그러니까요, 채권보다 우선하여,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그것을 우선변제라고 그래. 우선변제, 그럼 다시 와요, 28페이지. 28페이지는 여러분요, 8조로 뭐라 나왔죠? 누구보다 우선이요? 후순위보다 우선이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다른 후순위가 아니고, 봐봐. 내 뒤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면 나는 우선이에요? 그러면 다른이라는 말은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먼저 이 말이잖아요? 그걸 최우선이라고 그래. 이걸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경로우도에서. 보면요. 차는 시내버스는 만원인데 경매 우선석에 누가 앉아있어 안 앉아있어? 아무도 안 앉아있죠. 그런데 제일 늦겠다는 할머니 당당히 앉아 안 앉아 안쪽을 최우선이라고 다른 선 사람은 다 서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먼저 와서 앉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먼저 와서 앉아 그걸 최우선이라고 그래. 그런데요 그런데 경매 우선석이 우대석이 아니고 일반 좌석은 어때요?
먼저 가방 던진 사람이 임자잖아요. 누구보다 우선이다? 후순위보다 우선이다. 그걸 우선변제라고 그래요. 최우선은 누구보다 우선이다?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우선이다. 그걸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이라고 그래요. 그걸 최우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다르죠, 지금? 알겠죠? 그런데 뭐를 해야 돼요? 등기 신청정. 경매 신청의 등기가 뭐죠? 압류죠?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뭘 갖춰야 돼? 대항요건. 대항요건. 알겠죠? 대항요건. 그 다음에 3항은요? 우선변제. 여기서 우선변제랑 최우선변제요?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동그라미. 심의고 대통령령으로 정해.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뭐만 해? 심의만 해. 어떻게 정해? 대통령령으로. 이때 주택가액에 얼마를 넘지 못한다? 2분의 1. 봐봐. 이 말이에요. 그럼 봐봐. 우리가 보면 이 집이 방이 4개 있다고 해봐. 여기요. A라는 사람이 1억을 빌려준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인데 여기는 각 집마다 최우선 면제가 있어. 최우선 면제. 그래서 서울에서 얼마다? 3,400짜리가 있다고 해봐. 3,400짜리가 있다. 3,400짜리가 있다 이 말이죠. 최우선 면제 4명이 있다고 해봐. 이 사람들은요. 여기는 1번이고 2번, 3번, 4번, 5번 다 밑에예요. 밑이고 뭐고 최우선은 제일 먼저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요. 경매 대금이 1억 5천이라고 해봐. 1억 5천. 그럼 1억 5천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4, 3, 12. 1억 2천에다가 1억 3천 6백을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 돈 가져갈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최우선 면제들을 가져가. 최고 2분의 1 범위 안에서 나눠 가죠. 2분의 1이니까 얼마죠? 7,500. 7,500을 가지고 네 사람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 그럼 얼마 남아? 7,500이 남죠? 그 7,500 누가 가져가? A가 가져가는 거예요. A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1억이야 봐. 1억이라고 해봐. 그럼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이 사람이 다 가져가고 나는 그러면 저당권자는 어떻게 해? 그러면 저당권자는 얼마는 가져간다? 5,000은 가져간다. 나머지 5,000 가지고 네 사람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죠? 그것을 2분의 1. 상가도, 원래는 상가는 3분의 1이었어. 근데 상가도 얼마로 바뀌었다? 2분의 1로 바뀌었다.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2분의 1, 이렇게. 자, 시행령 봐보세요. 그 다음 장 봐봐. 서울시 1억이죠? 그 다음에 가밀억적권역 얼마죠? 가밀억적권역 얼마? 8,000이죠? 가밀억적권역. 두 번째요. 가운데 보면, 가운데. 그 다음에 광역시죠? 그럼 광역시는 얼마요? 광역시하고 세종시가 들어가, 세종시. 세종시는 주택만 들어가고 상가는 또 안 들어가. 세종시는 주택만 있어. 상가에는 없어. 얼마다? 6천. 봐봐. 1억 8천 6천인데 5천이죠. 1억 8천 6천 4천이 아니고 1억 8천 6천 5천이죠. 그러면 서울시가 얼마죠? 3,400이죠. 그러면 700씩을 빼. 3,400에 700 빼면 얼마예요? 3,400에서 뭐 2,700에 2,700에 700배 얼마? 2,000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좀 암기하기 좀 쉽게 돼 있어. 1억 전번보다 좀 쉬워. 8,000, 6,000이죠. 여기 5,000은 뚝 떨어지죠. 반절밖에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러니까 3,400이죠. 700씩 빼. 2,700. 그러면 2,000. 여기서는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얼마다? 1,700이요. 원래는 얼마 빼야 되죠? 만약에 700을 빼야 되는데 700이 만점이면 350인데요. 350을 뺀 것이 아니고 얼마만 뺐어? 300만 뺐어. 300만. 알겠죠? 왜냐하면 1,000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1,000밖에. 그러면은 700씩 떨어져야 되니까 350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350을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얼마만 떨어내서 300만 떨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다? 1,700이다. 이해됐나요 지금? 1억 8천 6천 5천이에요. 그럼 3,300만 안기하면 되죠. 700씩 때 나머지 또 1,000밖에 안 떨어졌죠. 5천이니까. 그러면 350을 떼야 되는데 50 빼고 얼마만 떼서 300만 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다? 1,700이다. 됐죠 지금? 자, 주택임차위원회는요 아까 얘기했죠? 법무부에 만다. 법무부에 주택임차위원회를 만다. 둔다. 공중에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되면 위원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구조. 주택임차권의 승계죠? 그럼 이것은 뭐냐? 임차권의 승계는요. 여기 봐봐, 여기. 만약에 상속인이 있는가 없는가? 상속인이 있냐 없냐? 없죠? 사실혼 배우자. 있다? 그러면 가정공동생활. 공동생활을 상속인이 하냐 안 하냐? 가정공동생활을 하느냐 안 하냐? 한다? 그러면 상속인 단독. 안 한다?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하고 몇천 이내? 2천 이내가 공동으로 상속을 해. 알겠죠? 이렇게. 됐죠? 상속인이 없다? 사실은. 상속인이 있다? 가정공동생활을 한다? 그러면 상속인이 단독.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천희의 친족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봉도. 그런데 여기서 상속은 죽은 임차인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에 가는 것만 상속을 해. 그 사람이 다른 데 은행에 빚진 게 있죠? 그걸 내가 상속한 게 아니라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에 관한 것만 상속한다고. 만약에 월세를 두 번 안 냈다, 그건 내가 월세 책임져야 되고. 내가 벽지를 발랐다? 벽지 받는 값 10만 원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임대차에 관한 것, 보증금에 관한 것, 월세에 관한 것, 이것만 상속하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상속한다, 안 한다. 은행 채권 상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건 안 돼. 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냐면 상속인 없이 사망하죠. 사실은 배우자가 상속 승계하고 사망 당시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죠.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줄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 경우 써. 하고 있는 경우, 하고 있는 가정 공동생활 하고 있는 경우 옆줄 긋고, 하고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상속인이 단독, 상속인이 단독이에요. 알죠?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사실은 관계 있는 자하고 몇천 2천, 우리 시험에 4천이 나왔어. 4천. 왜냐? 원래 민법상의 상속은 4천까지거든요. 그래서 4천이란 말이 나왔어. 몇 천이다? 2천. 그 다음에 사망하고 몇 개월 이내? 1개월. 3개월 아니에요. 원래 상속 폭이는 3개월인데 몇 개월이다? 1개월이에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법원 아니에요. 법원. 법원 안 돼. 원래 상속 폭이는 어디 하냐? 법원한테. 몇 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그런데 이것은 임대차에 관한 것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돼. 알겠죠? 그러면 상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10조 2 차임 등에 반은 좀 봐봐. 여러분, 10조 2 한번 봐봐.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요, 보증금을 월세라든가 증액하는 걸 많이 증액하죠? 이제는 필요 없어. 나중에 임대차 끝나면요, 다 반은 청구할 수 있어. 법점이 새롭게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월세를 많이 받아야지. 1년 있다가 다시 또 얼마 올려야지. 그런 생각하면 이제는 안 돼. 알겠죠? 왜냐면, 올리려면 100분의 얼마? 5. 5%, 20분의 1만 증액해야 돼. 만약에 20분의 1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5만 원만 올려야 되는데, 20만 원 올렸죠?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 연말 계산 딱 해가지고 끝날 때 있죠? 계산해서 내가 더 준 거 있죠? 초과로 준 거. 다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어. 법정을 딱 박아. 옛날에는 이것을 판례에 의해서 인정됐거든요. 판례? 법정을 딱 박아버렸어. 알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올려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제는. 자, 그 다음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미등기 전세 있죠? 이런 미등기 전세가 뭐예요? 미등에서는 전세금만 주고 월세는 없는 거죠? 근데 전세권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거기에도 적용을 하고 그 전세금을 뭐로 본다? 보증금으로 보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등기 전세 적용한다? 일시 사용이 뭐예요? 모텔에서 2, 3일 잠자는 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택이고, 주택은, 상가는요, 주택하고 거의 대동소예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한꺼번에 나머지를 다 보도록 할게요.